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소리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 당일 출장 갔습니다. 어떤 고장이든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 원인을 찾아갑니다. 잘못 진단할 경우 부담만 커질 뿐이죠. 인터넷이 안 되는 증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업체든 짧은 시간에 해결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속도는 아주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C 드라이브 용량도 넉넉하게 남아있고 드라이브 충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랜선은 랜카드에 잘 연결되어 있었고 드라이버를 삭제하고 재설치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상태에서는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윈도우 손상 정도였습니다.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서 바이오스에 진입해 설정부터 확인합니다. 이상 없다면 단축키 F7을 눌러서 고급 모드로 변경 후 세팅스를 클릭합니다. Save and Exit에서 미리 연결한 USB CD-ROM을 선택합니다. 드라이버가 적용되지 않은 가상 윈도우로 부팅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와 HD 튠 프로를 실행해 SK 하이닉스 플래티늄 피사11 1TB를 테스트합니다. 어때요? 안정적이죠? 인터넷도 바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윈도우 손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중요한 자료부터 백업했습니다. 백업을 하다 보니 30GB가 넘는 용량이었고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윈도우 10 설치 후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맡길지 직접 설치할지 고민을 하시더군요. 직접 한다면 이틀 정도 소요된다는데 정말일까요? 모든 드라이버는 EGDRV7을 실행해 설치했고 인터넷도 잘 됩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하다면 빨리 설치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오토캐드 2021, 포토샵 2024, 일러스트 2024, 스케치업 2022등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대형 복합기도 연결했습니다. 막힘이 없죠? 정직한 컴퓨터 소리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아 해결했습니다.